자, 지면서 굉장히 경기하기에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전반전 킥오!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경주한수원, 오른쪽이 원정팀 세종스포츠팀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죠. 네, 오영희 선수 슈팅이고요. 네, 박지영 선수 멋진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으로 붙입니다. 오! 잡아떨어졌어! 네!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경주한수원의 첫 골! 세종스포츠토토의 네. 자체 골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가의 골키퍼와 이하인 선수의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아쉬운 실점을 하고 세종스포츠토토인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첫 골이 터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수비 라인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실점하고 마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네, 분명 이 전에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부분은 있지만 네. 뒤쪽에서 강가혜 선수의 콜이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 선수 있어요. 아, 네. 지금은 수비 커버가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잡았던 그렇죠. 이네스의 헤딩이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돌려놨는데 그렇죠. 잡아놨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왼발 크로스에 헤더. 공 계속 살아 있어요. 먼 거리 슈팅. 네. 위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한수원인데 네. 지난 시즌에도 28경기에서 62골을 넣을 정도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첫 경기부터 굉장히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인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정말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발등에 제대로 힘이 실렸거든요. 이번에는 강가혜 선수의 손 끝에 최현이! 김소훈! 김소훈! 1대1 찬스 김소훈! 태클! 좋은 태클이에요. 지금 좋은 태클!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되네요. 지금은 손다슬 선수의 태클이었는데요. 일단 파울이 불렸고요. 네. 지금 이 장면 네, 이번에 일단 공이 먼저 닿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볼을 먼저 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언제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릅니다. 네, 오연이와 박지영이 준비합니다. 오연이 오른발 슈팅! 네. 지금 골키퍼 정면 김혜린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소야!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경주한수원과 세종스포츠토토의 전반전 1대0 경주한수원이 한 점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경주한수원과 세종 모두 지금 양 팀에서 서울시청에서 이적해온 서지현과 선수현이 좀 돋보이는 모습. 선수를 빼고 안세희 선수를 교체 투입했고 후반전 킹어 후반전 시작하면서 김소훈 선수와 김성미 선수를 교체하면서 일단은 득점이 조합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네스 이네스 빠릅니다. 크로스 날카롭게 네.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냅니다.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됐어요. 끌어냈습니다. 먼 거리 슈팅 네. 지금 강가희가 잡아냈습니다. 김인지 선수가 네 그렇죠. 나희 지금 스피드를 이겨내고 크로스에 이네스! 이네스! 두 번째 골! 스코어 2대0! 그렇죠. 이번에도 나희 선수가 우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내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이네스에게 연결됐고 이네스의 감독이 그렇죠. 한발 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나이스 조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나희와 이네스가 이번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지금도 오른쪽에서 나이가 스피드로 수비를 이겨내고 이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려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네스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세종으로서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네스 선수가 나이 선수에게 어떤 표현으로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제가 말이 잘 안 통해서 네. 네. 아, 네. 뭐 그래도 이제 패스 너무 좋았다.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스피드 살립니다. 박스 안쪽. 나이 공 잡아냈습니다. 선수 기다리고 있어요. 나희 오른발 슛. 네. 간단히 선방. 박예은 날카롭게 직접. 네.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중앙 나희 쪽. 나희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좋아요. 박스 안쪽. 그리고 슈팅 골.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경주와 손 벗었네요. 아 지금 깡세는 머리까지. 네. 19번 이은지 선수의 팀. 아 지금 굉장히 유쾌한 세레머니까지 보여줬는데 경주한 네. 손이 말 그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나희 선수가 공간 패스를 완벽하게 내주면서 아 이은지 선수가 또 멋진 슈팅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이은지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데요. 그렇죠. 왼발로 잘 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선방 보여줬던 강가희 선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코스로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또 세 번째 실점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네, 경로 깡 세레머니. 네. 아, 요즘 트렌드를 아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또 이어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또 나희 선수의 교체 투입에 나희 선수의 두 개의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아 나희 선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한세원의 오늘 세 골. 전반전 10분의 김인재 그리고 후반전 31분의 이네스 45분의 이은지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3대 0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지금 또 굉장히 경...